안녕하세요. 네, 3대3 손빨무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스 나왔고요. 같은 편 투적은 왜? 아, 투적으면은 빠른 견제해줘야 되는데. 더블 엑서스 하면서 빠른 템 견제 한번 가볼게요. 네. 원래는 성가스 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가스가 늦어가지고 더블 엑서스 하면서 견제로 가보겠습니다. 같은 편이 투적이잖아요. 이러면은 무조건 빠른 견제를 해주는 게 좋아요. 선빨무니까. 상대가 토스가 없으면 되게 편할 텐데. 셔틀 견제 방어할 필요가 없으니까 굉장히 편할 텐데요. 토스 있겠죠? 일단, 투테란이네. 토스 없나? 없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없었으면 좋겠다. 아, 이거 미네랄 가래기 들어왔네. 엠베는 클릭할 수 있는데. 엠베는 아무리 잘 가려도 하나로 가리는 거면은 이거 잘 돌리다 보면 지금 노란색 부분 보이죠? 다른 데다 빨간색 부분인데 이 노란색 부분이 보여요. 이 클릭하시면은 자원 채취할 수 있습니다. 배럭이나 팩토리 혹은 커맨드 같은 경우는 제대로 가려버리면은 클릭을 못 하는데, 엠베는 아무렇게 가려도 무조건 클릭이 가능한 거라서. 잘 클릭만 하면 될 텐데. 빨강님이, 저렇게 당해본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클릭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것 같아. 이거는 말로 알려준다고 해서, 한 번에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직접 해봐야 돼. 보면서. 봐야 돼요.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게이트 4개까지 올리고요. 뭐야, 엠베 또 와가지고 가려려고? 캐논 한개 올려놔야 되겠다. 아, 근데 정찰 당하는 게 큰데. 정찰은 웬만하면 안 당하는 게 좋거든요. 잘 허용시켜야 되겠네. 대기하고 있어봐요, 거기서. 근데 채시가 종족이 뭔지 궁금하네. 종족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적은님들이 지금 레어 올라가고 있고, 한신님은 레어 이미 완성이 돼 있고요. 히드라대행까지 올라가고 있네요. 한신님이 잘 쬐네. 굉장히 잘 쬐셨네요. 먼저 리버, 그 다음에 다크 템플러. 리버 다크, 그리고 하이 템플러. 콤보로 들어가야 돼, 콤보로. 예. 콤보로 들어가줘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 템플러 한 마리만 더. 아, 토스였네. 아. 하필이면 토스냐. 저 투립을 어떻게 막으라고. 오, 좋아, 좋아, 좋아. 아이. 안 좋아. 오, 좋아, 좋아, 좋아. 나이스. 죽었어. 와, 이거는 진짜 운이 좋았다. 그리고 상대방이 다행히도 컨에 신경을 제대로 안 쓰셔가지고 기회 왔어요. 죽었어. 토스한테 바로 간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아, 됐어요. 저 정도, 저 정도면은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 올킬을 먹였기 때문에 분명히 상대방 한 번 올 거예요. 또 저한테 올 텐데 나한테 안 오나? 분명 올 거야. 이쪽에다 캐논 지어야 되겠다. 템플러 대기하고 있어봐. 필요할 수 있어. 만화가 안 찼네. 찬 걸로 태워서 가자. 가볼게요. 테란한테 소검이 됐기 때문에 들어갔다 하면은 웬만하면 올킬 많이 잡았죠? 보라색이 지금 병력 모으고 있나? 한 방에 올라고? 한 방에 들어올 생각인 것 같아요. 현재 방어하고 방어해야 되겠다. 부대 지정 좀 하고요. 됐어. 세 부대 정도만 해도 돼요. 부대 지정은 두세 부대? 리버 왜 이렇게 많아? 리버 숫자 보세요. 템플러 무조건 본진에다가 갖다 놔야 돼요. 무조건. 아! 스캔 뿌렸네. 캐논 2배 해야지. 야, 템플러 본진 넥서스 주변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거. 리버를 엄청나게 모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너무 성급했네. 천천히 갔어야 되는데. 나이스 뮤탈. 이쪽엔 없잖아 털에. 돌아서 가야지. 에이 역시 커세랑 같이 가야 되겠네.
리버가 한방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아비터도 좀 해야 되겠다. 마컨도 준비하고요. 6시로 먼저 들어가자. 한 번 또 안 붙이나? 에이 모르겠다. 가스 있는 쪽에다 붙여놔야 되겠다. 아비터부터 뽑자. 가스 엄청 부족하네. 아 진짜 자리가 너무 안좋아요. 우리편이 우리편 자리 진짜 최악이야. 최악. 나이스. 일곱시님이 잘해주고 계신다. 아 저거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가 없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도와줄 수가 없네. 이런 상황 마음이 아픕니다. 혼자 막을 수 있나? 가디언 나오면 막겠지. 나는 계속 일단 견제를 꾸준히 해줘야 돼. 버그 것 좀 뺏어야 되겠다. 마컨 해가지고. 한 마리만 가져갈게요. 오버로드도 좀 한 마리만 가져갈게요. 소급데이처. 가져온 거는 우리 편 적은님 본진에다 지어야 되겠다. 와 히드라! 와우! 멋있다. 셋이는 거의 끝났죠. 뭐 셋이는 그냥 들어가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리콜한 준비할게요. 그리고 아비터 3마리거든요. 3단 리콜 준비해야 되겠다. 멋있다 방금 히드라 그거.
일단 셔틀에 태어나요. 좀 더 효율적으로 유닛들을 많이 리콜하기 위해서. 굳이 3단 리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1단 리콜만 해도, 한 번만 리콜해도 충분할 것 같아. 대신에 여기서 이제 할루시네이션으로 가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네. 진짜는 한 마리밖에 없어요. 6시로 가자. 자, 진짜는 이거 한 마리입니다. 자, 진짜가 왔어요. 갑니다. 리콜 와가지고 셔틀에 타고 있는 거 내려줍니다. 스플래시로 다 녹였고 스톰도까지 한번 딱 쏴주면은 리콘들, 네, 순삭. 그리고 저그 완성이 됐네요. 어, 또 히드라. 왜 히드라 왜 자주 왜 자꾸 저러지? 내가 볼 때마다 저러네? 재롱 부리는 거예요, 지금? 자, 이쪽에 터렌 라인을 좀 파괴를 해주셨는데요. 위쪽으로 가가지고 떨궈줍니다, 병력. 쭉 떨궈줘서 서플 라인 두드려줍니다. 버그! 드론 여기 있네. 오늘부터 여기 우리 집이에요. 땅 좀 빌릴게요. 네. 내 땅이야, 오늘부터 여기는. 업그레이드 다 해주고. 안 된 거 있으면 다 미리미리 해놓습니다. 한 번 더 견제 들어가야지. 아니면은 마컨 해가지고 가져와야 되겠다, 테란 것도. 그래요, 테란 것도 가져와 보죠, 뭐. 따질 것. 테라 SCP 가져올게요. 기대해주세요. 가져왔어요. 네. 템플러 태워가지고. 지질계 근데 있나? 지질계 있긴 있죠. 왼쪽에서 뮤탈리스크, 오른쪽에서 템플러 견제. 오케이. 왼쪽에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아비터 계속 뽑아주고. 리콜 만화가, 보이시면 차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지어도 괜찮은지 모르겠네. 그만 지어야 되나? 그리고 이거 같은 편분 히드라 먹으면은 업그레이드 다 돼 있어요. 네. 이분이 지금 하신 거 내가 다 뺏어왔습니다. 제가 개이득이죠? 네. 히드라 한 마리만 뺏으면 돼요. 스파이 올려야지 뭐. 챔버랑 파이어, 퀸즈네스트, 오버로드 꾸준히 뽑아주고요. 구석 쪽에다 갖다 놓을게요. 아, 왜 이래. 정신 차려. 테란 것도 운영해야지. 아, 정신 차리라니까.
정신을 못 차리니 이걸 또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 일단 리콜 한 번이면 충분해요. 갑니다. 6시 쪽으로 갈게요. 커맨드 주변에다가 리콜을 한번 해주면서 얼려주고 스톰 마나 없나? 마나 없음 말고 여기도 얼려주고 마나가 없어요. 아까 그 할루시네이션 해가지고 마나가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여러가지 종족을 운영하는 게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이게 하이브도 올리고 업그레이드도 하고 업글 다 합니다. 저글링도 한 마리 좀 뺏어야 되는데 저글링은 안 뽑으시네. 심심한데 가디언이나 먹을까요? 네, 먹어줍니다. 심심해서 먹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서 먹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건가? 게임이 되게 치열하네 지금. 아 저는 되게 유리한 상황인 줄 알고 지금 놀고 있는데 치열하네요. 상대방 되게 잘 막네 생각해보니까. 조금만 더 지을게요. 지를 곳이 없어가지고. 아 스캔 뿌렸다. 봐버렸어. 내가 여기서 마커내가지고 플레이하고 있다는 걸 들켜버렸어요. 결국엔 나갔네요. 네, 다들 나가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